5 and up 시스템 라인을 테이블 컨디션이 어떤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50, 30, 20 라인입니다. 2시 방향 2팁, 50, 30, 20 라인.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50, 30, 20 라인을 대회전 라인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1, 2, 3, 4, 5, 6까지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 20 라인. 50, 30이나 50, 20이나 도착점은 거의 변화가 없네요. 대회전일 때 도착점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50, 10, 40 라인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 0, 50 라인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0, 0를 완전히 코노박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로 코너각을 최대 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네요. 대회전 도착하는 곳은 2팁이나 3팁이나 최대 회전이나 큰 차이가 없네요. 50, 30 했으니까 50, 40 치겠습니다. 50, 40. 50, 50 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2시 방향 2팁으로는 코너를 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쵸? 네. 이 부분이 특이점입니다. 60 라인 쳐보겠습니다. 60, 60, 40. 프레임 포인트가 아니고 레일 포인트로 출발해서 60, 40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60, 30 쳐보겠습니다. 60, 20 쳐보겠습니다. 60, 10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60에서 제로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60에서 코너 깊숙이 치겠습니다.
60에서 코너 깊숙이 3팁으로 치겠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보다 짧아질 것 같습니다. 2팁이나 3팁이나 차이가 없네요. 70, 50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레일 포인트입니다. 레일 포인트. 이번에는 똑같은 곳을 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자, 70, 40을 향해서 치겠습니다. 70, 30을 향해서 치겠습니다. 70, 20을 향해서 치겠습니다. 70, 10을 향해서 치겠습니다. 70, 20을 향해서 쳤더니 완전히 길어져 버렸네요. 70, 10을 향해서 치겠습니다. 70, 제로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1, 2, 3, 4, 5 쿠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비해서 여섯 번째 쿠션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여기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도착점, 최종 도착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90, 70 라인 쳐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길어지네요. 이번엔 조금 세게 쳐보겠습니다. 세게 쳤더니 제 각으로 돌아오네요. 90, 50 라인 쳐보겠습니다. 90, 40 라인 쳐보겠습니다. 90, 30 라인 쳐보겠습니다. 90, 20 라인 다시 쳐보겠습니다. 90, 20 라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 쳤던 것 같습니다. 회전이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2팁의 회전으로 90, 10 라인 쳐보겠습니다. 호. 자, 그러면 90, 제로 라인. 90, 제로 라인 2팁으로는 코너를 돌릴 수가 없네요. 90, 제로 라인 3팁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제 공을 바꿔서 짧은 쪽 쳐보겠습니다. 40, 20 라인 쳐보겠습니다. 40, 10 라인 쳐보겠습니다. 40, 30 라인 쳐보겠습니다. 40, 40 라인 쳐보겠습니다. 아마도 코너를 못 돌릴 겁니다. 40, 10 라인 쳐보겠습니다. 40, 제로 라인 쳐보겠습니다. 40, 코너 깊숙이 치겠습니다. 40, 코너 깊숙이 치면 50처럼 보낼 수가 있네요. 30, 10 라인 쳐보겠습니다. 30, 제로 라인 쳐보겠습니다. 코너 각이기 때문에 30보다 조금 더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코너 각이기 때문에 30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33 정도로 나오네요. 25, 20 라인 쳐보겠습니다. 25, 25 쳐보겠습니다. 코너를 돌지 못할 겁니다. 25, 25,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3팁으로 쳐도 코너를 못 돌립니다. 25, 20 다시 쳐보겠습니다. 똑같은 회전인데 입사각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 15부터 쳐보겠습니다. 20, 15. 20, 10 쳐보겠습니다. 20, 0 쳐보겠습니다. 20, 0를 최대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10 쳐보겠습니다. 제로 쳐보겠습니다. 17에 떨어졌습니다. 최대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20까지도 내려오네요. 0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10으로 나왔습니다. 0을 향해서 최대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